일단 뭐 매년 이렇게 전지훈련 준비하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버스가 아닌 또 비행기로 가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하늘에서 좀 마음가짐을 좀 하고 싶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변하면서 상당히 좀 조직적인 부분 또는 전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또 1차 전지훈련에 좀 잘 적응을 해서 선수들과 공감대를 잘 맞춰서 좋은 1차 전지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작년 2022년 시즌에도 상당히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동계훈련을 해줘서 좋은 순위로 마무리했지만 올해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줄 거라 믿고 있고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김병호 코치님께서는 일단 이전에 계시던 권순영 코치님하고도 친분이 있으시고 이제 권순영 코치님께서도 미리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시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플러스 제가 이제 뭐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본 결과 너무 좋으신 분 같고요.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좋은 케미로서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동계 때 또 잘 한번 신뢰를 쌓아서 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 이제 뭐 세직이 형, 뭐 주원이 형, 종국이 형 이렇게 많이 형들이 있으므로 이제 저희가 좀 든든함을 많이 느끼는데 또 저 포함해서 또 승민이 주호까지 해서 잘 저희 선수단 동계훈련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23년 시즌은 또 정말 저희가 목표 한 발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여기 청주공항에 와서 단체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청주공항을 처음 와요. 너무 설레는 기분으로 기분 좋게 갈 수 있고요. 또 제주도를 저희가 동계훈련을 하러 가게 됐는데 마침 제 본집도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고 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또 뭐 의도치 않게 저희가 잡은 숙소 위치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바로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기쁨 좀 해주고 많이 먹으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재계약을 했고 구단과 그래서 좀 이전보다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전지훈련을 참여하게 돼서 우선 건강을 가장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우리 팀 선수들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얼른 또 선수들과 빨리 친해지고 또 팀워크를 다져서 또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